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용과 서버용 비밀키 구분해서 발급하기 이거를 할 건데요. 이거는 조금 수정할 게 네, API 쪽을 또 수정을 해야 되거든요. 수정할 게 조금 있어서 서버 비밀키를 이렇게 추가를 할게요. 서버 시크릿 이렇게 추가를 하시고 여기 모델도 서버 시크릿 아 근데 클라이언트 시크릿을 서버 시크릿으로 바꾸면 이름이 다 바뀌어버리니까 그냥 프론트 시크릿을 할게요. 이게 저희가 서버에서 쓰는 시크릿이고 이거는 그 프론트에서 쓰는 그 아까 자바스크립트 키 같은 거 그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초반에 이름을 뭐 변수명 같은 거 키 이름 같은 거 잘못 정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고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거 사실 서버에서만 쓸 수 있는 시크릿인데 제가 이름을 클라이언트 시크릿으로 잘못 지어서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계속 고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 프론트 시크릿 하나 만들어 두시고 네, 프론트 시크릿도 똑같이 UUID 그 어스에서 어스였나? 네, 여기서 프론트 시크릿에서 이렇게 네 그 프론트 시크릿도 똑같이 UUID로 고유한 비밀키를 발급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여기 도메인, 이 테이블을 삭제하세요. 왜냐면 지금 컬럼이 이렇게 클라이언트 시크릿밖에 없는데 여기 프론트 시크릿을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 SQL 모르면 추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통째로 삭제하시고 예, 다시 만들 거예요. 이렇게 서버 재시작하면 예, SQLize가 알아서 이 새로운 도메인 테이블을 다시 만들어줘요. 그리고 V2에서는 여기 V2가 아니라 콜이었죠? 콜에서는 이 클라이언트 시크릿 대신에 예, 프론트 시크릿이 들어갈 거예요. 이 키에 프론트 시크릿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네 이것도 하 변수명을 제가 잘못 지어놔서 이걸 프론트 시크릿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 해볼게요. 얘를 프론트 시크릿 네, 프론트 시크릿이라 할게요. 이 도메인스에 이제 프론트 시크릿이라는 컬럼이 새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다시 여기서 프리미엄으로 이번엔 프리미엄으로 로컬 호스트 8003 하고 저장하면 이제 클라이언트 비밀키랑 서버 비밀키가 아니라 프론트 비밀키죠. 프론트 비밀키. 이 프론트 비밀키는 프론트에 이렇게 표시가 돼도 되는 키예요. 이거를 다덴브에다가 이렇게 프론트 시크릿에서 하시고 클라이언트 비밀키는 이것도 다덴브에다가 네 새로 발급받은 두 키를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돼요. 아 여기를 프론트 시크릿으로 저희가 방금 프론트 시크릿을 써서 예 토큰 인증을 요청하는 거기 때문에 프론트 시크릿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러면 토큰이 발급됐죠. 여기 있는 이거
예, 클라이언트 시크릿, 네, 프론트 시크릿이에요. 프론트 시크릿은, 네, 이거는 이제 노출돼도 돼요. 이거는 왜 노출돼도 되냐면, 이거는 저희 호스트, 이 호스트까지 같아야만 인증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거는 프론트 단에, 아, 뭐지? 이거는, 네, 해커들이 만약에 저희 걸 가져다 쓴다 해도, 이거 도메인이 다르면 가져다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도메인도 갖고, 이 시크릿도 갖고, 이중으로 안전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대신에 이제 서버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는 클라이언트 시크릿, 그, 이 프론트 시크릿 말고 이거. 클라이언트 시크릿. 어딨어? 네. 이 클라이언트 시크릿. 이거를 이 키를 사용해서 요청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프론트에서 요청을 보내는 방법과 서버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내는 방법. 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는 사실을, 예,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프론트에서 서버로 요청을 보낼 때는 그 콜스 에러 때문에 그거를 또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해보기 4번이 API 문서 작성하기인데, 이거는 뭐 스웨거나 API 독, 뭐 JS 독 이런 걸 써야 되는데 제, 예, 이 동영상 강좌에서는 못할 것 같고, 그 대신에 그거 뭐야, 저희가 그 토큰 발급해 주는 여기 노드보드 콜에 이 리퀘스트 함수 만들었었잖아요. 그 토큰 발급해서 토큰 세션에다 저장하는 거, 이거를, 예, 여기 이 부분이 토큰 만료였죠. 왜냐면 419가 토큰 만료였던 것 같은데 419 에러 터졌을 때 그 토큰을 재발급 받는 부분을 제가 추가를 해볼게요. 이거는 엄청 간단한 게, 사실 지금 세션에 만료된 토큰이 저장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세션에 만료된 토큰이 저장되어 있으면 그 토큰을 지우고 다시 요청을 보내면 되겠죠? 그래서 일단 delete queueSession.jwt를 하시고 이러면 세션 객체에서 jwt가 삭제가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const, 아, 예, 재귀 함수처럼 request API 이렇게 하시면, 네, 토큰이 만료가 되었을 때 알아서 그 토큰을 재발급해서, 예, 다시 똑같은 요청을 이렇게 보낼 거예요. 만료된 토큰이 세션에 들어있었으면 그걸 지우고 다시 요청을 보내면 이게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세션에 JWT 토큰 저희가 방금 지웠으니까 다시 토큰을 발급받아서 그 후에 이제 Axios 요청을 보내겠죠. 아, 여기도 V2로 바꿔야겠네요. V2로.